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50회 대망의 대망의 50회 방송이 방금 시작됐습니다. 참 기념비적이네요. 네. 네. 근데 먼지가 날리고 있어요. 아우 진짜 여기는 진짜로 아우 황량하다. 맨발이 어울려요. 아 그러네요. 슬리퍼랑. 50회 뭐 100회 이런 게 꼭 네. 축제 분위기일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역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오늘 이번 방송처럼 네. 최악의 시츄에이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 네.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네. 하잖아요. 50회 뭐 이럴 때는 맞아요. 특집이면은 근데 이건 초심보다 더 못해 훨씬. 지금 가슴에 불덩어리를 삼킨 것 같아. 50회 특집. 네, 네. 다들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50견이 온 것 같네요. 네. 일단 네. 저희가 그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네, 방송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과 스케줄이 겹치면서. 그분들과는 그냥 놀았어요. 놀아. 놀아, 놀아. 네. 맛있는 거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놀고 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아, 물론 그분들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50일에 방송에 네. 모시기로 했고. 그렇게 되고 이틀 뒤에 오늘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오전에 또, 또 다른 방송과 네. 겹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저녁 때 다시 그렇습니다. 빠진 기운을 부여잡고 네. 만나게 됐는데 인생을 가르쳐주는 역시 쪽수가 많아야 되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가장 큰 고비를 50회 특집 방송 때 겪게 네. 될 거라고는 나도 상상을 못했어요. 환상을 품고 왔는데 네, 네. 지금 굉장히 축제 같은 걸 이렇게 풍문한 잔치집이라는 기대로 네. 이 방송을 다운받아서 막 귀에 꽂으셨을 네.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하지만 지금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합류한 이래 이렇게 어두운 서로의 표정을 보는 네. 것은 정말 최초인 것 같아요. 선토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 네네네.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그럽니다. 결혼식 날 네. 싸우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칠순잔치 때 싸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가족들이 가장 크게 싸우는 날은 명절이죠. 그렇죠. 네. 특별한 날이니까. 아니, 저희는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다들 지친 것 뿐이죠. 지쳐있는 상태로. 치이고. 지금 저는 진짜 고량주를 큰 잔으로 네. 한 잔 때려 마신 기분이에요. 어떡해. 안 돼. 아이고 참. 꼭 이 방송 때문만 아닐 거니까. 네. 네. 네 뭐 50회 방송이. 네. 부지불식간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되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네. 방송을 듣기 시작하셨다면 네. 가라앉히세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자, 정자로 앉으시고요. 네. 기대했던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네. 방송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또 타고 올라갈지도 모르죠, 분위기를. 그렇죠. 하지만 더 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혼란의 주식시장을 대하는 네. 투자자의 마음가짐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야 깔끔하다. 아, 이 상황에서도 이런 네. 정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홀장님이 야 너네는 진짜 무슨 네. 마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아이들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렇게 진심을 몰라주나?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 야, 난 지금 내 진심도 몰라주겠어. 아버지 아버지를 왜 여기서 찾아? 아니, 너무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 너무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절로 나오네요. 왜 하필 술을 끊었더니 이런, 이런 무슨 일인 거예요? 이런, 아이고 이런 고비가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네. 네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소리를 올리니까요. 이거 찍어서 올려야겠다 진짜. 진짜 이거 야. 네. 하지만 이 넝마가 된 스튜디오에 국회의원님들도 오셔서 녹음을 하신다는. 아이고야. 난 진짜 다음 주에 청취자분들 오실 거잖아요. 아, 어떡하냐 네. 진짜. 나 이거 어떡해 진짜. 기부를 받아야죠. 네. 이제 갈 곳 없는 멘트들. 네, 50회라고 해서 특별한 거 준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는 항상 주옥과 같은 코너들로 찾아뵙는 네. 저희 방송. 뚜둥. 소비 간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세롬이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일생일대 지름을 하고 나서 아. 굉장히 지금 제 또미에 이어서 네. 박세롬이도 뭔가를 질렀는데 네네. 업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 새로 지른 네. 그 크고 아름다운 그것으로 이 방송을 정말 깔끔하게 네. 기분 좋게 집에서 편집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진짜 네 지금 아이고야 지금 세롬이 언니의 그 이 인내의 표정이 아주. 네, 지금 박세롬이는 큰 거 질렀죠. 맥북을 질렀는데. 그럼요. 지금 사과가 썩은 심정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네. 그 다른 방송들 이거 올릴 때 네. 방송들 들어보시면은 진짜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왜죠?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 지금 그나마 요 정도의 커튼 쳐서 커버가 되기 전에는 목욕탕 방송이었다는 네, 목욕탕이었어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사설 스튜디오를 빌려서 한 건 신의 한수였다. 아, 그렇군요. 네, 신의 한수를 두고 아, 지금 고비를 맞고 있다. 또다시 왔다. 아유. 아, 씨발 또 빌렸어. 맞아요. 그 사설 스튜디오를 빌렸던 날에 제가 맥북을 질렀어요. 맞아요. 질렀는데 아무래도 제가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편집 이제 회사 와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늦게까지 있게 되고 택시비를 너무 낭비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아 맥북을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오. 저는 솔직히 진짜 물욕이 별로 없어요. 특히 기계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사실 맥북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짜 오로지 녹음을 위해서? 네, 이거 편집 할 겸 사해서 산 거예요. 근데 뭐 생길 거예요, 쓰임새는. 아, 그쵸. 맥북이 일단 생겨버렸으니까. 성능이 좋잖아요. 혹시 뭐 프로를 사셨나요? 네, 프로 샀어요. 네. 맥프레. 네. 맥프레라고 하죠. 레티나 4였나요? 맥북 프로 레티나. 네. 네. 15인치. 갖고 다니긴 약간 무거울 수 있겠네요. 진짜 들고 카페를 네. 가는데 무겁더라고요. 예, 네, 이게. 진짜 넌 자전거가 있잖아.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다니는 거. 뚜뚜 불안해서 못해. 그거. 내 인생도 같이 떨어지는 거지. 아니, 내 인생 그거보다 비쌉니다. 왜? 와, 그런가요? 디플레이션 시켜요. 와, 멋지잖아. 어쨌든. 네. 근데 애플이 보면은 네.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네.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샵들 많잖아요. 네. 네. 아, 일단 벌써 생각나 하는 것부터가 뭐 A샵, 맞아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그쵸. 이런 곳에 많이 있었죠. 백화점 같은 데. 프리스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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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샵들은 다 리셀러 샵이에요. 네. 오. 네, 리셀러. 네. 아 근데 네. 저는 정식 매장에서 판매하는 줄 알았어요. 애플 제품 사려면 A샵 이런 데가 우리나라는 애플 스토어가 없잖아요. 오프라인 애플 스토어가 없는 나라예요. 네, 맞아요. 그걸 몰랐어요. 신기하다. 애플 스토어는 네. 굳이 말하면 좀 직영이죠. 본사 직영이죠. 네, 네, 네. 리셀러는 대리점이죠. 굳이 따지면 대리점도 아닌가? 아, 뭔가 중간 유통인. 여튼 그 애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지. 네, 아니죠. 네. 리셀러 샵. 그 대신 이제 인증을 받은 네. 공식적인 루트의 리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때 네. 애플 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하는 곳은 오로지 애플 네. 온라인 스토어뿐이에요. 다른 매장은 다 리셀러 샵이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맥북 구입 인증을 받은. 네. 온라인, 오프라인 샵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제 온라인 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플 스토어만 다루겠고요. 제가 이번에는 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경우에는 A샵, 그리고 프리스비, 윌리스, 그리고 일부 이마트 및 하이마트 이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방송 진행을 한 5분 정도 아유 힘들어라. 방송 시작 5분 정도 지나면서 멘탈을 살짝 부여잡았었는데 네. 방금 또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한번 깨졌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본격 지점토 멘탈 방송. 아이고 아니에요. 멘탈 지점토 방송. 네. 그러면 그 얘기부터 뭐 리셀 매장 그 네.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네. 중간에 지금 장비들이 네. 다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어가볼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 뭐라 그랬죠? 종군 방송. 종군 방송 소리 나고만 이러고 예, 폭격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네. 애플이 정식 매장이 있는 게 아닌가요 한국에? 그렇죠. 그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딱 본인들이 직영으로 파는 네. 데는 온라인 스토어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오프라인은 뭐 A샵, 네, 네. A샵이나 프리스비, 윌리스 다 그리고 오프라인. 일부 이마트나 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는 하는데 네네. 그거는 인증을 받았긴 했지만 리셀러 매장이에요. 네. 그리고 뭐 또 판매하는 곳은 용산에나 네. 뭐 어디 뭐 가면은 할 때 판매는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인증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런 데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어디가 네. 사은품 좀 괜찮고 뭐 이런 거를 찾으려고. 네. 그래서 보니까 현재 온라인 앱스토어에서는 네. 학생 할인이 있어요. 보면은. 아 대학생까지 가능한가요? 대학생 가능해요. 교직원도 아, 가능할 거예요. 나 진짜 이런 거 기분 나쁜 것 같아. 진짜 좋다. 아니, 왜냐하면 좀, 이 또미 서피스 프로도 또미 학생 할인은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진짜 한 2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다 합치면 네 맞아요. 키패드까지. 네. 아 너 화가 나요. 아니에요. 다시 갈 수도 없고. 정품 또미 정식 가격 다 주고 산 내 자식이다. 진짜 웃기겠다. 더 의미 있다. 할인 받으려고 네. 대학을 가. 그걸 웃기겠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학생 할인 네. 같은 거 가능해서 만약에 네. 학생분이면은 이거 네. 이용하시면은 정말로 한 20만 원 정도 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사은품이 있어요. 온라인 스토어에서요? 애플 스토어? 네, 사은품 있는데 고가의 핸드폰이에요. 그 뭐지? 핸드폰이요? 뮤지션 그 아, 헤드폰? 오. 헤드폰, 헤드폰 괜찮아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네네. 누구죠? 뮤지션? 그 닥터드레? 네, 네. 닥터드레에서 나온 건데 이거 한 30만 원 하는 네. 거예요. 그걸 준단 말이야? 네, 그거 지금 주거든요. 되게 기분 나쁘다. 그리고 부정적이야 오늘. 부정적이야. 나는 비틀어질 거야. 대학생만 줘? 기분 나쁘게. 아니 대학생만 주는 건 아니에요. 헤드폰은 다 주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네. 오프라인 샵들도 보니 지금 3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신학기 맞이 학생 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깎아주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부 품목이에요. 그래서 아. 보니까 맥북의 경우에는 내가 사려는 그 품목만 빼고 다 네. 해주는 거예요. 왜? 진짜 굉장히 신기하다. 옛날 건가? 아무래도 그게 제일 판매량이 응. 높아서 그런 거예요. 얘가 사려는 게 제일 비싼 건데 역으로 따지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네. 그냥 다 다녀봤는데 네. 이제 제가 구입한 곳이 프리스비인데요. 네. 프리스비가 제가 구입하려는 모델이 혜택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A샵이나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할부 같은 경우를 백화점에 따라요. 정책에 따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할부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었고 또 네. 프리스비는 이제 자기들만의 매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체 할부 있고 오.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이 네. 10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10만 원에 준하는 사은품을 주는 거였어요. 액세서리 같은 거.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액세서리를 그냥 받고 그냥 여기서 무이자 할부 5개월로 질렀어요. 오호. 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용산이나 네. 이런 개인 매장들 가면은 네. 뭐 현금으로 한다 그러고 조금 저렴하게 구입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 보통 이 정도 액수로 현찰로 갖고 있으면 좋겠죠? 보통 잘 안 그러잖아. 들고 있어도 네. 한꺼번에 못 쓰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네. 많이들 이용하고 그 이제 보통 일반 저 매장 용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네네. 매장에서 이렇게 현금 할인을 해주는 건 결국은 또 그 네. 부가세 정도 빼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겠군요. 네 근데 뭐 그리고 뭐 정품 인증이 안 되면 일단 좀 불편하지 않나요? 애플 제품은 제가 사용해본 인증은 아마 될 거예요. 정품인데 그 대신에 네. 아 그게 있어요. 그 애플 홈페이지에서 사면은 네. 두 달 동안인가 네.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뭐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바꿔줘 아무 계속. 말 없이 바꿔줘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면은 그러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뒤틀림이 있다거나 네. 아 나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쪽에 뭔가가 묻은 것 같아. 네. 그래도 바꿔줘요. 근데 너무 얼처구니 없이 계속 바꿔다다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온라인도 사은품이 훨씬 좋은 것 같고 뭐 무상으로 2개월 동안 바꿔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굳이 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신 이유는 뭐죠? 무이자 할부 때문인가요? 제가 제 카드가 아니라 가지고 제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서 네. 누구 명의의 카드죠? 엄카. 엄카. 엄카라 가지고 네. 그... 나는 오카인 줄 알고. 오빠 카드 말고. 오빠 카드라도 제가 네. 방송에서는 엄카라고 하지 않을.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마음대로 생각합시다. 그런데? 네. 아, 근데 그래가지고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 인터넷으로 결제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사다 달라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이참에 카드 하나 만들자 박세롬이. 아, 저 카드 있긴 한데 네. 그냥 사정이 있어서 엉카로 붉은 거예요. 하인 그리고 딱 무슨 사정일까? 여기 비밀이 많아. 비밀, 비밀의 여자. 하인 그리고 딱 사고 손에 딱 들고 가는 맛이 있죠. 택배로 받으면 왠지 내 택배를 어떻게 다뤘을지도 잘 모르고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사고 네. 퀵으로 받았어요. 아 맞아 요새는 근데? 그렇게 되던데 결제 30분 네. 후에 받았어요. 어머나 어디서 샀어요? 저는 컴퓨땡에서. 네. 그렇군요. 컴퓨땡 이 또미를요? 네. 오. 아 그럼 바꿀까요? 다시 땡땡존에서. 네. 아 땡땡존에서 그런 곳이군요. 그 저희 대학로인데 지금 충청로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네. 어차피 그 용산 쪽에 있으면 업체들이. 네. 금방 오죠 서울권에서는. 하긴 그쵸 종로니까. 네. 오호. 근데 갑자기 퀵 얘기하니까 네. 생각나는데. 네. 뭐죠? 별건 아닌데 퀵이 사실 불법이래요. 네. 퀵이요? 그러니까 우편에 해당하는 업무는 네. 우체국이나 이런 걸로 이것만 되는데 네. 퀵이. 네. 좀 애매하죠. 그냥 심부름 센터 개념이고 옛날에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현재. 네. 이 법규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아가지고 수정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뭐 말이 많더라고요. 네. 오, 그렇군요. 뜬금없이.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맥북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네. 살 욕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주변에 물어봤어요. 제가 무슨 모델을 사면 되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하니까 야 네. 기다려. 지금 뭐 신제품 발표나니까 기다려. 몇 달 후에 나오지. 맞아 맞아. 뭐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던데 저는 근데 만약에 기계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기다렸을 건데 그쵸. 제가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온 기사가 있어요. 뭐죠? 네. 오이시러 형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관련 기사로 아이폰 SE부터 아이패드 프로까지 애플의 제품 다변화, 목적 다양한 기능과 성능 수요부터 취향까지 공략, 성숙 시장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근데 제목을 정말 너무 한자를 바르면서 네. 네. 굉장히 어렵게 지어놨네요. 그러게요. 제품 다변화, 목적 다양한 기능과 성능 수요부터 취향까지 공략, 성숙 시장의 경쟁의 신호탄. 이응이 너무 많은데. 요즘 순환시키면 이런 거겠죠. 네. 경쟁이 졸라 빡세져가지고. 네네. 한마디로 저가 제품까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성숙 시장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이 과포화된 이게 시장이 이제 더 이상 튀어나갈 네. 네.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미 팽창해가지고. 예, 이 아이. 애플 자체가 원래는 저가형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네. 항상 일단 뭐 항상 프리미엄. 그렇죠. 프리미엄 그 떨어지지 시장이었고, 않는 가격. 물론 이제 C 모델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 조금씩 변하긴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아이폰 SE가 이제 완전 저가형 모델이 나온 거지. 그동안 이제 그 애플에서 취하지 않았던. 네네. 아, 완전 저가형이에요. 뭐 그래도 비싸긴 하겠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 399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싸다. 아니 저는 그냥 크기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만. 아니야. 또미야 도와줘. 잠깐만. 아 근데 보면, 그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4인치 스마트폰이네요. 아이폰 SE가 4인치면 그게 그래서 엄청 거죠? 옛날 네. 아이폰 5 시절 크기인 거예요. 네. 아 근데 다시 사실 6 때 커지면서 네. 5 그러니까 애플 자체에 한 손에 싹 들어오는. 네네네. 그 왜 우리 잡스 돌아가신 잡스 형님이 대각선으로 손가락에 무릇 스마트폰이라는 한 손으로 다 무릇 네. 따다다다닥 돼야 된다. 네네. 그래서 왜 좌우는 안 커지고 길이만 길어졌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이가 맞아 스마트폰 근데 아이가 이 SE가 나오면서 네. 뭔가 뭐랄까요? 다시 옛날 아이폰이 더 좋았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 나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필요 없다. 저도 네. 그런 분들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옛날 아이폰 5 크기에 6의 네.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오~ 네. 장점을 결합했네요. 네, 네네. 많이들 바라시더라고요. 또 작년에는 아이패드 프로가 12.9인치짜리가 나왔는데 작은 제품도 많이 출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다양화 시킨다는 거죠. 네네네. 아 제가 보니까 SE 맞네요. 399달러. 아 그럼요. 16기가가. 64기가 모델이 499달러. 뭐 이 정도면은 뭐 저가죠. 네, 아이폰 그쵸? 제품 중에서는 다변화한다는 게 그래놓고 또 이제 아까 방금 오이시로 형이 말했던 것처럼 네네. 이제 태블릿 기기도 크기가 엄청 다양해요. 이제 막 그 미니부터 미니도 나왔었죠. 네네, 그 기본 아이패드 에어 있었고 네, 에어. 그다음에 올해는 프로. 이제 프로가 나왔잖아요. 이제 큰 것도 나오고. 근데 그쵸? 프로가 12.9인치면 진짜 크네요. 이게 그쵸? 저희 그 편집 꾸물 팀장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엔간한 노트북보다 커요. 오 그래요? 네네네. 그 저기
약간 그 슬림 노트북보다 작은 네. 노트북보다 큰 편이고 이게 예전 애플은 이러지 않았었죠. 네네. 이걸 되게 잡스 형님 계실 때만 해도 요, 네. 요런 요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아예 뭐 복잡하고 막 그 어? 그러니까 네. 좀 어 뭐야 뭐랄까 주저리 주저리 막 라인업 네네네 뭘 그렇게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맞아, 맞아. 하나에 집중하는 그 어기고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다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뭐 플러스 모델이 6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테두리도 약간 곡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태블릿에 진짜 스타일러스 펜 네. 이거 쓰는 거 미친 짓이라고 했었는데 맞아 맞아 손가락이랑.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잡스말이 틀렸다. 혹은 무조건 잡스말이 옳기 때문에 그러해서는 안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성숙시장 경쟁. 네네. 이제는 뭔가 시장 자체가 상황이 달라졌죠. 그때랑.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도 이렇게 틈새라도 파고들어가지고 그 아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그냥 네. 조금 조금씩 맞춘 네. 다양한 라인업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근데 기사에 네. 나온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애플이 이미 스마트폰에서 뭐 4.7인치 아이폰 네. 6S와 5.5인치 아이폰 6S 플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선보이는 뭐 4인치짜리 SE 제품 이런 것들이 기존 제품의 판매 간섭을 일으키거나 뭐 충분한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아, 하네요. 근데 어차피 그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 자체가 네. 판매량 자체가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게 많이 줄었어요. 언제까지면 매년 나오는 사람들이 네. 이제 보급료 자체도 거의 포화 상태인데 하긴 그렇죠. 어떻게 매년 바꿀 거야 그렇다고 그 돈 100만 원짜리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립감이 네. 미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솔직히 차이를 네. 웬만하면 못 느끼고 기능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쓰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 맞아요. 네. 그건 그래. 언젠가 이제 진짜 핸드폰은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이엔드 모델에서 이제 그동안 아예 없었던 기능들이 혁신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이야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끼고 이제는 뭐랄까 이걸 사기 위해서 내 핸드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내 핸드폰이 바꿀 때가 됐을 때 네. 비싼 핸드폰을 바꾸게 되는 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아이폰 6를 샀단 말이에요 6 네. 플러스를 샀는데 6S 플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1년밖에 안 됐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핸드폰 바꿀 주기를 네. 그냥 한 2년 할부가 끝났을 즈음 네. 근데 그때도 아마 뭐 이렇게 아이폰 7이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네. 그렇게 막 아싸리 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뭐 7S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거 나 생각나 꼭 써보고 싶은데 바꿔야지 이러진 않는다.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냥 하긴, 네. 내가 핸드폰 한 2년, 3년 쓰고 바꿀 때 됐는데 그때 마침 제일 최신폰. 맞아, 그 정도. 맞아. 과거처럼 마구 혁신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그렇게 세상이 네. 빨리 변하지만 또 그렇게 막 그렇죠. 아마 뭐 핸드폰으로 뭐 진짜 네. 3D 영상 구형이 완벽하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윙 떠다닌다든지 네, 앞에서 뭐 뭔가 하여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싸리한 게 뭐가 아싸란 네. 게 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프로님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취향을 공략하는데 이거를 그렇죠. 이 시장을 니치 마켓. 네, 마켓이라고 부른다고 네. 합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제 더 이상 파고들 시장 자체가 계속 파이가 커지면 모르는데 네. 어차피 있는 밭에서 네. 뭔가를 하려니까 이 니치 마켓이 결국은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쵸. 포화된 시장에서 그러니까 밭에 이미 꽉 차게 물을 심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밭은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짜투리 그 무와 무사이나 당근을 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니치 마켓 공약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 분석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플이 초심을 잃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네.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 그냥 대처하고 있는 거죠. 대응은. 그쵸? 환경이 달라졌는데 네. 네. 내 대처도 달라져야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새로운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난 대처하고 싶지 않아. 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도 이렇게 네. 경쟁의 역할과 함께 애플과 삼성을 시작으로 이 같은 양상이 후발주자들까지 퍼질 수 있으면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번에 G5도 나왔는데 얘네는 특별한 점이 그 밑에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부르는데 후면 버튼이요? 아니요 그 밑에를 갈아 낄 수 있게 됐잖아요. 아 맞아 봤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 아래 그 하단부를 네네네 그래서 뭐 충전기로도 쓸 수 있고 추가 카메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아래 테두리를 이렇게 반 나눠서 아래 테두리를 쭉 뽑아서 다른 거를 쭉 끼면은 DSLR이 갑자기 되고 마치 그 코드 뽑았다 빼듯이 네. 그러니까 어머. 그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 추가 이 그쵸? 밑에 그거를 아 난 또 이걸 검색해 봐야겠네요. 쭉 올리면 스피커가 돼가지고 모듈, 네 플러스 모듈 같은 게 모듈이죠 모듈. 그러니까 요거를 이 카메라 모듈을 끼면은 맞아요, 이제 추가 맞아요. 카메라가 되는 거고
배터리 모듈을 끼면은 이제 추가 충전 그 배터리가 되는 거고 완전 혁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뭘 반증하냐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뭘 이제는 뭔가를 이제 네. 대단히 차별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디자인도 이 이상 뭐 그쵸? 당장 혁신적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냥 거의 심플의 극한까지 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삼성이 이제 한 게 이제 엣지인 거고 뭐 LG는 모듈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박세롬이의 맥북 지른 얘기.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긴 한데 오, 잘 돌아가나요? 네, 잘 돌아가고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이제 회사 컴을 맥 그 OS를 써가지고 네. 뭐 낯가림 없이 잘 쓰고 있긴 한데 네. 아, 이거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네, 알려주세요. 그런 거는 활용법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알려주시고 박세롬이한테 카페 같은 데 가입하는 게 최고죠.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이 또미를 사자마자 아, 서비스 공식 사용자 모임 카페에 가입했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비싼 뭐 기기를 사면은 그냥 네. 그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게 최고야. 아, 그거 생각을 못했네. 네, 소외감 든다. 저도 그 저기 나도 뭐 한 사야겠는데. 저 사실 레노버 네. 아이디어 패드 네네네 작은 게 좀 가성비 좋은 거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그 네. 저기 뭐야 들고 다니기 좋은 거 선택하려면 네. 레노버 요새 올해 새로 나온 태블릿 있어요. 태블릿이요? 네네. 오. 태블릿 이제 이 또미처럼 마치 PC 같은 태블릿. 네. 레노버 그 X1 태블릿이라고 하나. 자꾸 또미의 구성 위주로 추천해 주시는데요.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노트북도 아닌 것이 태블릿도 아닌 것이 요 정도 수준이 잘 빠지면 굉장히 그 갖고 다니기 좋게. 하긴 저는 뭐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영상이나 뭐 가끔 문서 치거나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네. 디자인 같은 거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오이시라는 뭐 지난 한 주간 저는 어떤 소비를 했나요? 작은 소비인데요. 네. 좀 이렇게 독특한 나름대로 네. 독특한 소비를 해가지고 찾아갖고 와봤는데 저는 인스턴트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뚜둥. 아 그런 거 요새 진짜 잘 네. 나오는 게 네. 마트에 가면은 네. 그 이마트 말해도 되나? 이마트 네. 거기에 디마트? 네. 자체 제품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PB 상품이 하죠? 네. 걔네는 PB 제품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쵸? 뭐 비밀 레시피 예, 연구소가 있다고. 오, 그런가요? 네. 어차피 다 가르쳐줄 거면 속 비밀이야. 네. 오. 아 제가 그래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친구가 인스턴트 국밥을 이렇게 착착착착 비상용으로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자취생들은 그런 거 많이 쌓아놓는다고 하면서 네. 한번 먹어볼래? 이래서 그냥 먹어봤는데 오, 되게 괜찮던데요. 신기하던데요. 뭐야? 시래기 국밥? 네. 아 그 저는 그거 먹었어요. 순두부 찌개 그 해탄에서 나온 그. 국밥인데 순두부찌개 국밥이라 그래서 그 스프가 있고 위에 뚜껑처럼 그 인스턴트 밥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뚜껑처럼.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본드칠만 해서 덮어서 아예 그게 한 세트인데 친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렌즈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끓여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물 끓이고 스프 넣고 라면 끓이듯이 그냥 햇반 그 이렇게 차가운 거 넣고 끓여서 먹었더니 꽤 맛있더라고요. 네. 그게 괜찮던데요? 그래서 그냥 또 샀어요. 제가 그냥 굳이 집에다가. 아, 하나에 얼마던가요? 그게 하나에 그 이마트에서 세일가로 지금 2,580원인가? 그걸로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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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쁘지 않던데요? 네. 관련 기사가 재밌네요. 네. 간편식에 치이고 흰우유 타격까지 시리얼 이중고. 여기서 말하는 시리얼이란 우리 스페셜한 K나 네. 네 우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스트나 네. 그 저기 포스트 말고 뭐죠? 켈로그 이런 데서 나오는 우유에 타 먹는 거. 프로스트. 우유에 타 먹는 건 아닌데 사실 우유에 말아 먹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재밌어요. 네, 그렇죠. 간편식 아까 말한 오이시로 형이 말한 네. 그런 뭐 국밥 내지는 밥까지 덮밥 심지어. 이런 거 막 나오면서 네. 그 시리얼 자리 시리얼이 원래 뭡니까? 간편 식사 대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에.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아침 식사 제품이 계속 늘어나니까 심지어 네. 우리 딴지 마켓에만 해도 라이트맨 도시락이 있잖아요. 네. 붕괴덮밥까지. 네. 그렇죠. 게다가 흰우유 소비 감소까지 일어나면서 네. 시장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요. 2015년 작년 시리얼 시장이 1,720억 원이었대요. 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한 건데 사실 시장 사이즈가 1년 만에 15%씩이나 감소했다는 말이네? 건 말이네? 급감인데? 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와. 사실 내 연봉이 15% 감소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네. 종사자들은 혹시 해당 그 업체들은 네. 정말 1인 가구 등이 주로 찾는 편의점에서의 판매 감소도 비슷해서 네.
A편의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42%가 어머나.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1, 2월도 2016년 1, 2월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왜 이렇게 됐냐?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 식사 대용식이 많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힌두이 잘 안 먹는다. 요거트 많이 드세요 요새. 네. 그래서 네. 아침 식사 시장이 2조 원대에 이르는데요. 어이구야. 근데 여기 아침 식사 시장만 2조 원대에 이르는데 이 정도 무슨 시리얼 시장이 한 1,7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진짜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시리얼 시장이 네. 단순히 이제 2014에서 15년만 감소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도에 2,600억이었어요. 13년도에 2,400억으로 줄고 그러니까 매년 거의 10%씩 줄고 있어요. 10% 이상씩. 점점 주네요. 네.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진짜 시장 자체가 야, 거의 초반에 비하면 네. 2012년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그렇죠. 규모가 반토막이 났네요. 이렇게 돼서 근데 희미유 소비도 얼마나 주냐면 네. 2012년 28.1kg였는데 네, 네. 1년에 먹는 이제 우유 양이 계속 줄어서 2015년에는 26.6kg로 네, 줄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사면 초과 이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시리얼 네. 시장이 붕괴까지는 좀 뭐하고 흔들리면서 네. 시장 1위가 동서식품이었대요. 근데 네. 콤프라이트 시리얼 판매를 중단했대요. 아 여기서 시간에. 팔고 있었군요. 시리얼 시장 자체도 흔들려서 시장 2위가 켈로그인데 네. 2014년 9월 점유율 35.6%에서 오히려 네. 얘네들은 늘어났어 점유율을. 아, 이쪽이 빠지면서 외국 기업이니까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 봐요. 그건 시장 1위 동서식품이 콤프라이트 판매를 중단해버렸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빠진 만큼을 그냥 산 거야. 이거는 뭐 얘네가 굉장한 프로모션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 되고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네. 요새 시리얼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흔치 않아요, 사실. 그렇죠. 거의 요새 시리얼은 뭘 할 먹냐면 스페셜 K 같은 거나 그 또 뭐 있죠? 그래놀라. 맞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를 위한 시리얼로 먹지 식사 네. 대용으로 먹는 경우가 드물다고. 맞아요. 왜냐면 시리얼에 우유 말아 먹는 거는 식사 대용으로 하기엔 배가 차? 빈곤해. 안 차서. 불러 먹어야 돼. 그쵸, 한 두 그릇은 먹어야지. 그리고 그게 싸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유까지 하면 우유값 안 떨어지잖아요. 많이 안 사 먹는데도. 네네. 특히 뭐 초코볼 이런 것들은 진짜로 간식 이미지고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네네. 느낌이고. 맞아요. 옛날에는 참 이 우유의 시리얼은 우리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뭔가 부에 뭔가 세련된. 그렇죠. 부라고 하기엔 또 너무하지만 그래도 뭔가 세련된 집에서 아침에 먹는 풍경? 맞아요. 야 이거 했으니까 빨리 이것만 먹고 나가. 막 이렇게. 좀 이국적인 느낌이랄까? 저 그거 너무 좋은 게 초코볼이나 네. 뭐 이렇게 첵스나 네. 이런 거 말아 먹으면은 네. 그 초코 국물이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너무 마시고 너무 좋아. 예전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네. 콤프로스트. 네. 콤프로스트를 일부러 우유에 오래 담가놨어요. 네. 단우유를 만들려고. 맞아. 맛있죠. 죽처럼 된 약간 느물느물해진 네. 또 요. 그게 맛있죠. 시리얼을 또 즐겼기 때문에. 근데 첵스가 허니 맛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워요. 허니 맛도 있어요? 네, 허니 맛이 초반에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단종되더라고요. 칼로리 바란스 녹차 맛 이런 거 아세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팬이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사라져.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야. 조만간 사라지. 음식만. 오이는 안 사라지겠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국밥 먹은. 네. 저기 소소한 지름. 오이 싫어해? 국밥 먹은. 국밥에 오이가 들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 네. 끔찍하죠. 진짜 싫어하나 보다. 진짜 싫습니다. 싫습니다. 저는요. 네. 제가 지른 건 아니고 요새 관심 있게 지켜본 뉴스가 ISA입니다. 이사. 이름을 지으면 죄송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이런 개그는 용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단계를 좀 올려볼게요. 조심했으면 좋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ISA입니다. 네. 이게 하여튼 이게 기가 막히게 단어를 좀 네. 이상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한테 확확 꽂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호도가 되기도 하고 네. 오히려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또 별명을 붙였어요. 만능통장. 만능통장. 진짜 호구 온다. 만능통장. 만능통장 있으면 내가 부려야 되나요? 어이구. 이게 요새 뉴스에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계좌 안에 예금이나 네. 펀드나 파생결합상품, ELS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몰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계좌 하나 만들면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예금펀드, ELS 이런 거를 그거를 한 계좌 안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통장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네. 이걸로 뭐 이 계좌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ISA의 장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리죠. 그렇죠. 계좌 하나에 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오, 비과세. 네. 이 ISA가 갑자기 주목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네. 우리 재형저축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재형저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비과세. 목돈을 모은 데 있어서 과세를 하자면 비과세 통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맞아요. 신규 가입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 네네. 그때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소장 펀드라고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 상품인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어허. 네. 근데 이 타이밍과 ISA라는 게 나온 거지. 이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네네. 한마디로 저기 뭐야 그냥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납입한 돈은 재형저축이 연 120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분기별 300. 300만 원. 네네. 근데 ISA는 연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 5년. 네. 그리고 계좌 내 상품의 편입이나 교체가 가능해요. 운용은 그냥 뭐 펀드를 하던 뭐를 하던데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은 뭐냐면 네. 이걸로 생기는 금융 수입, 금융 상품으로 인한 금융 소득, 뭐 이자, 이자 혹은 투자의 수익, 네네네 이런 것들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돈 넣고 한 달 1년에 네. 그 금융 소득이 200까지는 네. 세금 안 물려. 근데 200만 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하면 뭐냐면 넘은 것만 그렇죠. 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똑똑합니다. 오호. 이런 비슷한 유의 금융 상품이 영국과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네네. 연간 저축 한도는 그냥 한 중간 정도 수준이고 네. 근데 의무가입 기간은 없더라고요. 영국하고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의무가입을 해야 돼요. 중도 인출 안 돼. 아하. 이게 좀 맹점인데 왜냐면 그래서 네. 의무가입 기간을 어기면 네. 그간 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네. 소급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입 안 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5년 되네요. 바로 그거죠. 오.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3월까지인데 네네. 이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TBS, ISA 막 그 네. 엄청 각 은행마다 자기네께 좋다고 막 그 광고 때리고 뭐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주네 뭐 네. 자동차를 선물로 주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런데 좋은 건 좋은 건데 네. 사실 그 정도로 맞는 건 아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초반에 오픈발 좀 있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확 사람들이 다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인고 하니 아까 오이시러 양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네.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5년. 너무 근데 길어요. 이 5년 동안 네. 돈을 묶어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급전이 필요한 일이 항상 생길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재산이 되게 많으면 또 몰라. 근데 네네. 이것도 연소득도 연봉 5천만 원 이하여야 해.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정도 그냥 평범한 회사인 경우에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아닙니다. 네. 네. 그 이게 요 잘라 주세요. 네. 다시 할게요. 그 어쨌든 5년 동안 돈을 못 빼. 이 돈을 뺄 수 없어. 너무 길어요. 재형저축은 그래도 3년째는 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5년이면은 너무 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네. 이제 운용을 대신 해주잖아. 여기서 투자 방식에 따라 신탁형이 있고 투자 1인명 ISA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결국 신탁형은 뭐냐면 이제 돈 넣은 사람이 네.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요. 나는 뭐 안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투자의 방식들 어떤 그 몇 가지 매뉴얼 중에 하나지만 그대로만 해. 네네. 근데 투자 1인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은행 증권사의 편입 상품 투자 비밀 선택 등 일괄적으로 운용을 맡기는 상품. 그냥 다 맡기는 거야. 알아서 해 이렇게요? 네. 뭐 아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이런 경우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묶여놓는 것도 묶여놓는 건데 네.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신 이제 운용해주는 거에 대한 그 수수료가 다른 금융상품 대비해서 계좌에 비해서 네. 좀 비싼 편이래요. 아~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건 뭐인고 하니 네. 금융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계좌를 분리해놨어. 네. 근데 내가 A계좌랑 B계좌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데 네. A계좌에서 내가 200을 벌었어. 수익을. 근데 B계좌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났어.
그래도 A 계좌에서는 200에 대한 소득세를 내요. 아, 그렇네. 근데, 아, 통합을 안 해주는. 근데 이걸 통합을 하면 네네. 한 계좌에서 굴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에선 200을 얻고 모에선 100을 잃었어. 네.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만 비과세. 원. 비과세인 거죠. 아, 요거는 괜찮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만능통장 만능통장 하니까 그냥 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50회까지 달려오면서 항상 말한 게 뭡니까? 다 해준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작은 글씨들. 네, 그래서 저희가 ISA도 뭐 알아서 막 은행 저기 은행원 분들이 알아서 잘 어련히 설명 네. 잘 해 주시겠습니까만. 만. 그래도 좀 알아보고. 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 네. 뭐 이런 식의 지금 ISA가 막 이제 걸음마를 뗀 상태인데. 네. 하여튼 이 인기몰이에 실패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음흠. 5년 동안 계좌를 깨면 안 되는데 그래봤자 받는 혜택이 5년 통틀어서 200에서 250만 원인 거잖아. 그렇네. 이 비과세가 5년 아까 200이 1년이 아니었네요. 5년 아, 통틀어서였네요. 아 정말요? 네네네. 아 물론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네. 그럼 5년에 250 빵빵하게 받았다고 쳐도 1년에 50만 원 정도 세제 혜택 받는 건데. 네. 그럼 뭐 한. 근데 5년 동안 깰 수가 없어. 어? 이별이야. 이별이야. 5년 후에 만나요야. 그냥 세금 계산하기 편안하고 약간의 비과세 혜택 정도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들기 전에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이 정도가 아, 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이 정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희의 소비 간신 여기까지고요. 자, 네. 우리. 네 이제 다시 한번 빅그린 간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 빅그린 타임인가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네네네. 요 간증은 아, 저희가 너무 요새 네. 좀 강약 중강약을 지켜야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난꽁칭님이 본인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간증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빅그린 투쓰리 한 달여쯤 사용 후기 23일 후 썼어야 했는데 까먹기도 했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글이 방송에 탄 관계로 장시간 사용 후 후기 작성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올려주셨었죠. 네. 단기 네네. 후기 올려주셨었죠. 그렇죠. 하루 사용 후 바로 체감된 세 가지가 네. 다시 이제 정리해 주셨네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아, 걸. 네네. 윤기가 흐르고 기름지지 않고 두피 발열감이 감소였죠. 네. 그 이후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남겨주셨는데 네. 네, 1주차. 아, 1일차 효과와 상동. 다만 머리 커트하고 샵에서 해준 샴푸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머리에 발열감이 느껴졌었대요. 미용실에 가서 쓰신 샴푸가 투쓰리를 썼다가 참아보려고 했으나 계속 뜨거워져서 빅그린 투쓰리로 다시 샴푸했네요. 쿨민트 샴푸같이 까무면서 오 시원하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분명 감고 나서 발열 감소에 관한 체감은 확실히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세요. 네네. 어떤 탈모 전문 한의원의 광고 카피의 경우에는 머리 발열이 탈모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효과가 있을지도? 라고 남겨주셨 2주차 똑같다. 뭐 큰 느낌은 없음. 다만 샴푸할 때와 헹굼 시에 둘 다 뻣뻣했었는데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엉키면서 샴푸질이 힘든 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맨 처음에 빅그린 초 생겼을 때는 거품 네. 진짜 잘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왠지 머릿결 네. 되게 뻣뻣한 느낌 나거든요. 비누를 맞아, 감은 맞아.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오래 쓰면은 적응이 이게, 돼요. 맞아. 머리도 잘 나고. 맞아, 그리고 맞아. 되게 안 뻣뻣해. 내 머리가 적응을 해요. 네. 3주차.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조금 줄었으며 모발의 두께가 약간은 굵어진 듯함. 네. 분해능이 높은 측정기로 측정한 것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 체감이기에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참고 정도는 해도 될 정도. 그리고 다른 샴푸 사용할 때와 같이 뾰루지가 났으나 숫자가 현격히 적고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거의 무슨 동의보감인데. 4주차 마지막으로 조금은 적은 양으로도 수월하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경지에 오셨다고. 그래도 헹굴 때는 아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지만 효과는 위와 똑같고 첫 주차와는 확연히 모발 두께가 전반적으로 굵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아, 훌륭하십니다. 오, 이런 이분께는 저희가 네. 빙크리 샴푸를 하나 더 보내드려야겠네요. 좋은데요. 어머. 지속적인 대용량으로, 사용을 위해. 네. 대용량으로. 네, 700ml였나요? 750ml였나요? 네. 대용량으로. 네네. 아, 이분 근데 밑에다가
수신을. 아, 제가 읽을게요. 홀장님아 네. 딴지 이삼이 공사 완료되면 좀 분발하셔야 할 듯요. 마켓순에 일 못한다고 가끔 까는 글도 있음. 아 그랬어? 내가 일 못한다고? 자기에 올라왔었나봐요. 오늘 네, 개인적으로 대용량 묶음 상품 있었으면 함. 대용량하고 트리트먼트 사려고 했는데 묶음 구성 없이 두 번 결제에 귀찮아서 샴푸만 샀다고 하십니다. 네, 창바구니에 담으셔서 한꺼번에 결제해 주십시오. 아 그렇네. 저는 일을 못하고 이분은 쇼핑을 네. 못했어요. 네. 바로 구매를 누르시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한꺼번에 결제하시면 편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난공진님께 마켓순에 일 못한다고 가끔 까는 글은 저에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아이고. 그리고 마켓순에는 저만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모두이자 지금만 세 명 있어요 마켓순에. 몇 번 마켓순인지. 그렇죠. 아이고. 네,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빅그린 제가 갑자기 네. 좋아가지고 텔레그램 방에도 갑자기 막 올렸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후기를 저희끼리 막 공유했어요. 네. 아니 집에서 한 3일째 머리를 안 감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원래 다른 제가 사실 선물 받은 샴푸가 있어서 최근에 네. 그걸로 외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빅그린을 다시 쓰는데 진짜로 기름기도 훨씬 덜하고 머리를 안 감았을 때 그 느껴진 냄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진짜로 진짜 거의 없어요. 오. 제가 원래 두피가 건성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 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거품 네. 같은 것도 훨씬 덜 나오, 더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네. 1부를 닫기 전에 네. 우리 또 박세롬이 작가가 이번에 어허. 작가 박세롬이 네. 새로운 편집 박세롬이 네네. 이번에는 작가 박세롬이가 준비한 아주 짤막하지만 재밌는 정보 네. 트렌드 리포트 트렌드 리포트.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 오모나. 네. 오모나는 뭔가요? 오모나? 오이시로양. 아. 그래서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예요? 네.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 트리오. 트리오. 안 됩니다. 파인프라. 그렇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아, 네. 이해하셨어요? 네. 아, 트리오 근데 그거 아닌가? 맞죠? 치약 이름 맞죠? 페리오 그건. 아,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놈. 오늘 오이시러 좀 약하네. 개그도 오늘 아주 지금 피곤에 쩔어서 아 그러네요. 네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반짝 코너인데요. 네. 요즘 이게 뜬다더라. 혹은 이게 트렌드래라고 했을 때 그게 뭐다 하는 변방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아는 척하기 굉장히 좋은 짤막한 그렇죠. 지식 정보. 3분 가량 인스턴트 네. 칼에 익는 동안 알아보는 짧은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트렌드 리포트는 올해 색입니다. 네. 맞아, 이런 거 잡지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꼭 나오잖아요. 네. 전 지금 잠깐 이걸 봤는데, 네. 전 세 가지에 놀랐네요. 뭐죠? 이런 색채 연구 기업이라는 네.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는 거 놀랐고, 네. 그리고 이런 색깔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오, 아니 저는 확실히 올해 네. 색을 발표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거보다 저는 네. 이걸 딱 봤는데 흑백인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네. 웃겼어. 지금도 또미 하나씩 장만해. 프린트해서 되게 또미가 없어서. 어쨌든 네. 네. 무언가요? 네. 이게 올해의 색인데요. 네. 미국의 색채 연구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팬톤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2016년에 알고 있었니? 저는 여자분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팬톤이라는 회사를? 아니요. 네. 이거 여자도 거의 몰라. 그래요? 나도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되게 똑똑하다. 저는 메이크업 이런 걸 그냥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네. 여기서 2016년에 유행 예감색으로 로즈 쿼츠와 세레니티 색을 네.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색깔은 누가 짓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화장품 네. 가게에서 봤다. 맞아. 이게 작년부터 아마 좀 올해의 색 이게 좀 붐이 됐을 네. 텐데 작년에는 마르살라 컬러였죠. 말린 장미 색깔. 잘한다 진짜. 나 이거 너무 웃긴 게 네.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빨리빨리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웃긴 부분. 네. 이 그대로 읽으면 로즈 쿼츠는 네. 설득력 있고 상냥한 톤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톤이 설득력 있어? 야 이거 나만 바보야? 이상한데? 동정심과 평정의 느낌을 준대. 아니 근데 이런 게 네. 제가 로즈 쿼터 그 유행하는 색이라는 걸 보고 요새 네. 제가 아침에 맨날 6시쯤에 자전거를 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은 해가 뜨는 게 딱 보여요. 네네. 그 해 뜰 때 이 색이에요. 딱 이 두 색이 섞여가지고 진짜 이 맞아요. 밝고 상냥한 톤 맞아요.
네. 아, 그 다음이 가관이에요. 네. 어, 갈수록 태산이에요. 네. 세레니티는 머리 위에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이 주는 고요함, 화창함. 오, 맞지 않나요? 청명, 침착을 의미해서 네. 어, 기분 전환과 휴식의 느낌을 각각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각각의 색깔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색깔은 제가 어. 없잖아요. 아니, 약한 거야 이건 아직. 아, 네. 그래서 그냥 이 색이 뭐야라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네. 그냥 하늘색이랑 분홍색이에요. 파스텔 톤에 가까운 그렇죠, 약간 그렇죠, 파스텔 그렇죠. 톤. 네, 파스텔 핑크, 파스텔 스카이블루 뭐 이런 느낌. 더 어려워지네. 아무튼 네. 경기가 안 좋아서 희망과 활기를 줄 수 있는 색을 보통 네. 선정해서 네. 이런 세레니티와 로즈 쿼츠를 네. 올해의 색으로 정했다고 했다는데 아마 작년부터 말린 장미가 유행하니까 네. 이 팬톤에서 선정한 색들이 조금 이슈가 되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여자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 관련 상품들이 이 로즈쿼츠랑 세레니티 색깔을 섞어놓은 뚜껑의 디자인으로 립글로즈도 나오고 막 별개별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거 남자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별세계 얘기죠. 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디서 씨 흑백 네. 프린트가 색깔 보이지도 않은 걸로 있지.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다 네. 보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웃기다. 아니 올해 보통 네. 유행이나 이런 거는 그쵸? 뭔가 대중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시류잖아요. 네. 어디서 정해진 네. 거예요. 이게 네. 다 빅브라더들이 네.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1부의 마지막을 네. 어, 색깔에 대한 재밌는 네. 어, 올해, 이야기로 네. 맞춰보고 트렌드 끝. 어, 네. 정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게 맞죠. 아. 이렇게 어, 참담한 심경으로 네. 어,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 저희가 드디어 1부를 네. 1시간 만에 마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위해 아, 됐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아, 저희가 그토록 염원에 맞지 않았던 네. 어, 기름기 쫙 뺀 방송을 정말 아, 오늘 이룰 수 있었다. 결국 위기는 기회다. 아이고. 아, 이런 아주 위기회다. 네. 네. 괜찮았나요? 한 시간도 아니고. 오늘 오이시로 드립이 굉장히 난잡하네. 아, 그래요? 이렇게 재미가 없네. 아, 세상에. 정비하고 와야겠다. 어, 이거는 다음 주 바라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청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나 지금 마음이 안 열렸나? 그럼. 아, 근데 너무 얼초성소한. 야 이런 개그를 아니, 안 쳤어. 위기는 기회다. 우리 평소에는 웃어줬잖아요. 네, 그래도. 위기회다. 아니. 어때요? 아니, 진실해야 돼요? 야, 아니 이게 너무 아, 안 웃겼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되게 네, 냉정하시다. 제가 되게 정색하고 말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 네.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희 코코아 기자가 어제 편집부에서 어, 갑자기 구글 저기로 네. 어, 투표를 돌렸어요. 어, 2주의 행노잼. 당당히 네 표를 얻어 제가 1위 했어요? 어, 네. 어, 아, 뭔가 복수의 음모예요. 어, 내가 행동됩니다. 아니 코코아 기자님이 복수 받아야 되는데 어, 내가 받은 느낌이지.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개그에 좀 엄격해. 그래요? 아하, 근데 개그는 엄격해야죠. 그렇다고 봐요. 네, 그걸 배신은 해도 돼. 하지만 재미없는 개그는 아니면 안 돼. 도대체 편집부에서 무슨 난잡한 개그를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좀 서럽고 억울하지만 아이고. 네, 이 기분으로 1부의 문을 여기서 네. 어, 닫고 2부로 다시 청취자 의견 및 네. 어, 오늘의 메인 코너 재밌습니다. 아, 어, 아, 시류에 또 한껏 편승했죠. 네. 네. 각 정당의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소비 관련 선거 공약에 대해서 한번 핥아보고 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잠시가 아니죠. 한 며칠 후 2부에서 네. 뵙겠습니다. 슝.